그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제가 큰 게 아니고 당신이 작은 건 아닐까요? 아까 안을 때도 너무 작아서 손대기 무서웠거든요. 앞으로는 미미 간식이 아니라 당신 간식을 사야겠어요. 이쪽으로 올래요? 아, 기사 어디까지 봤어요? 처음에 이현주 씨가 여자 주인공으로 확정된 건 맞아요. 그런데 드라마 크랭크인을 앞두고 그 사람 매니저가 연락을 하더라고요. 혹시 첫 촬영일을 미뤄줄 수 있겠냐고. 이유를 물어도 그저 얼버무리기만 할 뿐이었는데, 알고 보니 또 다른 유명 드라마 오디션을 봐놓고 결과를 기다리던 중이었대요. 저희와 그쪽을 저울질하고 있었던 거죠. 결국 계약서를 직접 들고 찾아갔지만 끝까지 시간을 더 달라고 하더군요. 이 드라마에 당신 같은 기회주의자는 필요 없다고요. 그랬더니 이번 일은 비밀로 해달라고 죄송하다고 애걸복걸하길래 저 혼자 묻고 가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보답을 이런 식으로 하네요. 아마도 노이즈 마케팅이 필요했던 모양이죠. 적절한 조치를 취하려고요, 제가. 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건 저밖에 없으니까. 김별 씨, 오늘은 인터넷 하지 않기. 폰은 보지 말고 나랑 놀아요. 책임져요. 예전에는 혼자 있어도 아무렇지 않았는데 이젠 아니잖아요. 당신 생각만 나게 만들었으니까. 네. 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여기는요?
애들이 당신을 좋아하나 봐요. 좋다. 가족이 많아졌어요. 말 그대로예요. 이전엔 가족이 없었거든요. 괜찮아요. 살다가 잃은 것도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없었으니까. 대신 10살 때인가 6촌 누나네 가족이 절 걷어줬거든요. 말이 누나지 거의 엄마뻘이라서 참 어려운 사람이었지만 거기서 속을 썩이면 쫓겨날 거라는 생각에 무슨 말을 하든 항상 고개만 끄덕였어요. 사고치지 않으려고 날마다 집에만 박혀서 드라마를 보고 책을 읽고 18살이 될 때까지 정말 의식주만 딱 제공받았죠. 그래도 고마웠어요. 요즘 세상에 남의 아이를 키우는 게 뭐 쉽나요? 아무튼 저는 8년간 그 사람들한테 이방인 같은 존재였고 저도 그들을 보면서 늘 저만의 가족을 꿈꿨어요. 맞아요. 들킨 기분이라 좀 부끄러운데 한 번도 가족을 가져본 적 없는 사람이 가족 드라마를 쓴다는 게 어불성설처럼 들리죠? 근데 그게 되더라고요. 가끔은 상상 속에 있는 것이 더 완벽하니까. 그런 거 보면 다들 저처럼 행복한 가족을 상상하면서 사나 봐요. 괜찮아요? 지금 울 것 같은데. 정말 아무렇지도 않고 특별할 것도 없는 얘기예요. 그니까 그런 표정 하지 말아요. 네, 그렇죠. 예전에 우리 처음 만났을 때요. 당신이 그런 말을 했거든요. 그 상상 이제는 해도 되는 거예요? 대가족을 만들고 싶어요. 또 왜? 질투하는 거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너희도 얼른 친해지고 싶지? 그럼 잘 자요. 앞으로도 이 꿈에
당신이 계속 있어주면 좋겠어요.